자기는 아직도 그게 모르겠다는 거야. 이난인지 아닌지. 그래서 모르겠으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. 네가 만약에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문자가 그래 너 더 좋은 교회 찾아가 그러면 이단 아니다. 근데 쌍욕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잘못될 거라고 저주의 욕을 퍼보면 거기 이단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. 누나 나 태어나서 이런 욕은 처음 봤어요.